아산 행복마을학교 연합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800kg을 소외계층에 기부했습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에는 11개 마을교육 공동체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모두 김장김치 8kg 100개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아산시에 기부했습니다. 아산 행복마을학교 연합 홍문기 회장은 이번 김장김치 담그기가 학생들에게는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이들이 만든 김장김치가 소외계층에게 소소한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산 행복마을학교 연합은 지역단체나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 배움터를 조성하고 청소년 방과 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